한국과 영국의 협력 소식에 중국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영국의 항공모함을 미행하기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금세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영국 매체 익스프레스는 8일 중국의 핵잠수함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항해 중인 영국 최신의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를 미행하려다 덜미를 잡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퀸 엘리자베스호가 남중국해를 떠나 태평양으로 이동하던 도중 이를 호위하던 프리기탐 두 척이 음파 탐지기로 중국 핵잠수함을 탐지해냈다고 전했습니다. 한 영국 해군 소식통은 익스프레스에 중국은 잠수함 전력을 빠른 속도로 증강시키고 있다. 우리는 그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들은 냉전 시절 미국과 영국의 잠수함 편대가 거쳤던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퀸 엘리자베스호는 현재 괌에 도착해 있으며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앞서 국방부는 지난 5월 정례 브리핑에서 퀸 엘리자베스호 방한을 계기로 경항모와 관련해 영국의 항모 운용 경험을 교류하는 등 협력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퀸 엘리자베스호 방한이 확정된 후 지난달 21일 방한한 벤 월러스 영국 국방장관은 서욱 국방부 장관을 만나 5세대 항모 퀸 엘리자베스호 전단의 부산 입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영국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권영일 해군대학 교수는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에 기고한 퀸 엘리자베스호 항모 방한의 해양전략적 의미라는 글에서 한국 방문 사례를 기준으로 영국이 동북아에 가지고 있는 이익은 러시아에 대한 견제라며 검은도 사건과 6.25 전쟁 참전 등 두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영국이 러시아의 세력 확장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해군력을 자랑했던 영국은 비록 냉전 시부터 미국의 해양패권을 넘겨줬지만 여전히 그 영향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은 이런 영향력의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권 교수는 이번 방안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의도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권 교수는 영국은 미국과 안보 이익을 공유하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가담하고 있지만 미국보다 약한 국력을 보완할 파트너를 구하고 있다며 다시 말하면 영국의 외교력을 강화시켜주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파트너 국가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를 설정하고 유지하며 강화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의 항공모함 방안은 1997년 이후 처음인데요. 영국과 한국의 협력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 여의도 TV였습니다.